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이 배그름을 다할 CS 프로덕션입니다. 오늘은 엄청 무거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만든 영상 중에 가장 사회적이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건드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요즘 페미니즘 화두잖아요. 그걸 건드려볼까 생각 중입니다. 아마 댓글창이,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실드 좀 부탁드릴게요. 아무튼, UN에서 조사한 세계 성평등 순위 탑 10,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0위는 대한민국입니다. 성평등 지수 0.067. 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성평등합니다. 대한민국은 엄청 성평등인 나라인데요. 1960년대에 있었던 가부장제가 2000년대 이후로 빠르게 무너지기 시작했고, 지금은 오히려 가모장제 사회로 점차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봐도요, 가정의 경제권이라던가 소비권, 자녀 양육 주도권, 집안 대소사 결정권 등 집안에서 필수적으로 선택해야 할 일들이 대부분 여성들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현황을 보면요, 중앙부처 산하 138개, 시, 도, 지방자치단체 601개, 총 739개 단체가 정부와 지자체 예산을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개별 성격을 가진 여성단체 수까지 합치면 3,000개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성 전용 서비스도 매우 다양합니다. 당장 봐도 여성 전용 주차장, 지하철 여성 배력칸, 여성 전용 암병원, 여성 전용 흡연실, 여성 기업 전용 공단 등이 있습니다. 맞네요. 대한민국은 세계 10위의 성평등 선진국입니다. 자, 9위는 독일입니다. 성평등 지수 0.066점입니다. 독일은 여성들이 육아에 전념하는 시간도 주고요. 이와 더불어서 직장 복귀에 용이하도록 체감적인 육아휴직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아버지와 어머니가 교대로 휴직할 수도 있고, 아이의 나이가 3세에서 6세일 때도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그 정도로 육아휴직 정책이 정말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여성들의 정치 참여 비율이 비교적 높습니다. 흥미가 여성이니까 이 말 다 했죠. 예. 8위는 핀란드입니다. 성평등지수 0.056점입니다. 1987년에 남녀평등법을 제정했고요. 남녀간의 평등을 증진시키고 성차별을 방지하며 특히 직장 내 여성의 지위를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기관과 고용주에게 남녀평등 증진 의무를 부과하고 중앙 및 지방정부의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양성간 동등하게 대표되도록 권장합니다. 자,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처럼 강제적으로 시행하지 않고요, 자율적으로 하도록 노력하는 국가입니다. 네, 6위입니다. 왜 6위냐고 말씀하실 텐데, 공동순위입니다. 공동 6위에 슬로베니아가 선정되었습니다. 성평등지수 0.053점입니다. 슬로베니아 위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여기 있습니다. 요거예요, 요거요. 예, 좀 작은 국가인데, 슬로베니아는 교육적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슬로베니아의 교육은 전면적인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교육은 공공재이며 동시에 모든 국민의 평등권으로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국가적 원칙으로 세웠습니다. 이러한 국가 이념을 청소년 교육을 통해 남녀 평등을 가르치는데요. 이런 성평등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키면서 탈사회주의 체제 전환국 중에서 가장 잘 살고 가장 민주적으로 가장 평등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자, 네, 계속해서 공동 6위입니다. 노르웨이인데요. 성평등이라고 해서 여성만 우대받아야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노르웨이를 그 예시로 들고 싶네요. 20, 30대 젊은 아빠들의 95%가 육아휴직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믿으시세요? 우리나라에서 꿈도 못 꾸죠. 성별 차이로 볼 게 아니라 재능만 있다면, 능력만 있다면 휴가를 아낌없이 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정책 덕분에 노르웨이의 생산성이 미국보다 20% 더 높다는 CIA 보고서도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여성 우대 정책이 아니라 모두가 동등하게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5위는 아이슬란드입니다. 성평등 지수 0.051점이죠. 아이슬란드는 전체 여성 중 73%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데요. 우리나라가 50%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죠. 세계 최고 수준의 여성 취업률을 보이는데, 2013년에 모든 기업의 임원 40%를 여성으로 선정하는 강제 할당제 법제화를 시켰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미스인 것 같아요. 임원진은 능력있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거든요. 성별을 따질 게 아니거든요. 남자든 여자든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여성을 40%로 강제 할당시켜버리면 능력이 없는 여성들이 임원이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물론 여성들이 능력이 없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능력이 있다면 임원진 모두가 여성이 돼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 말은 강제적으로 할당시키는 게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무튼 뭐 이런 정책 덕분에 아이슬란드가 5위를 차지했습니다. 스웨덴이 4위에 올랐습니다. 성평등지수 0.048점입니다. 스웨덴도 육아휴직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1974년에 육아휴직제를 처음 도입했고요.
현재는 18개월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거기다가 육아에서 아버지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1995년부터 육아휴직 기간 중 1개월을 아버지의 달로 도입하고 2002년에는 2개월로 연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구의 특징상 여성들이 많이 참여해줘야 하는 구조입니다. 엄청 인구가 적거든요. 면적은 한국의 4.5배인데 인구는 한국의 5분의 1 수준이어서 인력난이 엄청 심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성평등 정책, 고용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3위는 네덜란드입니다. 성평등 지수 0.044점입니다. 이거 하나로 설명을 끝내겠습니다. 네덜란드도 징병제 국가입니다. 근데 2018년부터 여성들도 징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실제로 네덜란드 국방장관인 제닌 헤니스 프란스 하르트는 그동안 여성을 등집 대상에서 제외시켰던 것은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남성들에 비해 뒤처져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동등한 교육과 직업훈련의 수준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때문에 동등한 대우를 하는 것이 여성의 불리한 점을 상쇄하도록 균형을 맞춰주는 것보다 중요하다. 야, 솔직히 이분이 우리나라 여성부 장관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이게 진정한 평등이죠. 저는 우리나라 여성들도 2년까지는 아니지만 기초군사훈련 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떨지 한번 댓글로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2위는 덴마크입니다. 성평등지수 0.041점입니다. 덴마크는 정말로 강력한 육아정책과 여성에 대한 차별금지정책을 펼치는데요. 덴마크에서 아기를 출산하면 최대 1년간 쉴 수 있는 유급휴가를 줍니다. 와, 이거 좀 부럽네요. 이건 유급휴가. 예. 그리고 남편에게도 휴가를 제공합니다. 더해서 공공보육센터의 질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둬서요. 현재 직장 여성 70% 이상이 아이들을 마음 편히 타가시설에 맡기고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자, 대망의 1위 스위스입니다. 와, 성평등 지수가 0.04점입니다. 1위와 2위 간의 차이가 정말로 크네요. 여성 인구 10만 명당 사망하는 사람이 5명이고요.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28.9%. 제가 이때까지 설명한 여성 우대 정책은 거의 다 실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위스도 여성 징병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네, 이때까지 성평등 지수 탑10을 알아봤습니다. 요즘 페미니즘이 상당히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해화역에서 날뛰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 네, 그분들이 말하는 성평등은 진정한 성평등이 아닙니다. 그저 혐오 조장이고 역차별일 뿐이죠. 진정한 성평등이 오는 그날을 기약하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식의 벽을 허물다 SS 프로덕션이었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SS 프로덕션의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